자, 대한민국 최강 걸그룹 아이브의 힙합 리더 안유진.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안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유진양. 네. 인터뷰를 좀 나눠볼 텐데. 네. 김동현 씨, 옆에 동현 씨가 맞습니다. 네. 예, 동현 씨가 강철 부대를 함께하면서. 네. 이 해병대 출신. 네. 뭐 동현에게. 아, 그랬네, 그랬네. 네, 같이 연주했어요. 네. 떨리는 마음으로 막 촬영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항상 무언가를 본인이 동현 씨에게 열심히 가르쳐줬다고. 아니, 어떤 것을 그 알려준 거예요? 뭐 계속 물어봐요, 뭘? 이제 막 스무 살이 됐고. 네. 또 이제 아직 미핀이잖아요. 아니 미핀이잖아요. 아직 미핀. 네, 뭐. 아, 네, 뭐. 영혼 갈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미핀이잖아요.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저한테 자랑을 하셨어요. 난 해병대 출신이다. 난 해병대 출신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냥 아니고 이제. 필승! 야, 제가 형님. 네. 스무 살짜리한테 자랑하고 있는 게. 제가 형님입니다. 해병대.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옆자리에 있는데 해병대 얘기가 나오면 계속 막 옴짝달싹 못하세요. 막 이렇게 막 계속 근질근질 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구나. 아, 이제 그거는 오해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해병대뿐 아니라 그 군인 그 젊은 후배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피가 끓어서. 네. 저도 막 나가고 싶다 이런 거를 이제 해병대 나올 때 오해를 했나 보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영상 나오면 그렇게 뭘 물어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설명을 받고 싶은데. 네. 이게 야 웃긴다. 군대 얘기를 물어봐?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뭐야? 같이 VCR을 보고 있으면은 이긴 거예요? 아, 그런 건 물어볼 수 있지. 그런 건 똑같네, 똑같아. 저는 이제 또 열심히 영상을 보면서 네, 상대 팀이 공격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강철 부대에서 내 역할 했네, 내 역할 했어. 계속 알려주고. 공감 가시죠. 나가서 똑같이 가네, 이 형. 네. 제가 오늘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거기 복장을 봐야 돼요. 네, 연장선으로 보고. 거기 군대 갔다 왔기로 했지, 여긴 진짜 전혀 몰라가지고. 먼저 고생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알아요. 땀이다. 알아. 어떡하지? 알아요. 알아요. 알아? 왜? 왜? 뭔데? 그냥 알아? 제가. 통 있어요? 제가. 여름이면 듣는 노래가 덤지덤지. 와! 어떡하지? 저 친구 마음에 든다. 제가 최근에도 정확하게 샤워할 때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니 샤워할 때 들었으면 끝이야. 최근에, 정말 최근에. 왜냐면 이게 리듬 타기죠. 덤디 덤디 딱이죠. 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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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고. 어느 정도로 들어요? 하루에 한 일단 두 번 정도는 듣죠. 하루에 그냥 무조건 두 번은 여름에는 듣는다. 아니 괜찮겠어요? 아니 오늘 문제 하나밖에 없는데. 야 이러면은 우리 뭐 숨바꼭질 같은 거라도 해야지. 막 숨었다가. 숨바꼭질. 네. 댄스 신고식. 댄스 신고식. 그래 그렇게 하자. 지금 너무 지금 이 노래를 많이 듣는다. 자 이제 듣습니다. 덤디 덤디. 잠깐만요. 네. 네. 물론 제가 봤어 뭐 전반적으로 꼴등이고 제일 못 드는 편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볼펜까지 안 주는 건 좀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하셔도 되시잖아요. 아니야 상관할 수 있어. 그냥 하셔도. 잠깐만요. 어 진짜 없어요. 아니 동현이 형 걸 주지 마. 동현이 형 아예 안 쓴다고. 네. 챙겨. 아니 비비지. 나와요? 아, 예, 나와요? 예. 예,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연습할 때 많이 들을 정도면 우린 더 많이 들었어. 맞아. 연습할 때. 많이 들었는데. 자 지금이요. 반면에 유진양 좀 많은 걸 들은 것 같고요. 자 적어주시고.
의외로 지금 사고 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분한분 천천히 오픈 할게요. 먼저 아 근데 이제 여기 또 우리 강철바스에서 잘하신 분들 강철바스요? 예. 한 바가지 엔딩 가야 돼. 일단은 진짜? 일단은 사고 지역부터 갈게요. 사고 지역부터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메인 이벤트입니다. 오늘 저희 공식 셰프님이에요. 셰프님 오셨어요. 우리를 소머리 국밥으로 초대할 그 주인공 유진 양의 바스를 오픈을 하도록 하죠. 매일 2회 이상 여름이면 이 음악을 듣는다. 샤워할 때 무조건 덤디덤디를 듣는다.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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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야 일단 불러볼게요. 네. 불러볼게요. 여자 수건 들리도록 춤춰 바삐 팡팡 터진 축제에 텅텅 다시 머리를 비우고 음악은 점점 와우야 퍼펙트 귀인이요 작가님들의 망연자실한 표정 미어캣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우리 지금. 힌트랑 다 쓸게요 지금 그게 힌트랑 다 쓸게요 지금 아니죠 이제 봄씨 어떻게 댄스 신곡식 준비해요? 일단은 너무 잘 들어갔는데 예. 약간 초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정답에 한 67%밖에 안 돼요. 70% 정도? 아니 왜 재료 뿌려? 이런 분위기 할까 말 안 할라 했는데 형이 뭔데 재료 뿌려?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되고 재료 뿌려 뭔데? 아, 나중에는 도와주신다면서요? 도와줄 건데 오빠가 빨랐던 것 좀 봐주고 여기 진짜 찐으로 싸우네요 찐이야 전 지금 딱 봐도 생각난 단어도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들어간 알려줘요 단어가. 그럼 알려줘요 폭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폭죽? 갑자기 생각났어요 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폭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기억에 그래서 지금 한 60% 70% 정답인데 그래도 네네. 엄청 잘한 거니까 네. 집중합시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뭐 분위기는 지금 안 좋은데 누가 잘한 걸 몰라요 이걸 보고? 오랜만에 이걸 보고 야, 됐다 그러나 누가? 야 누리고 있잖아 좀 예죠 그리고 오빠가 뭔데까지 나왔으면 많이 다 하신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보여 주세요 누굽니까? 그 주인공은 야 사진합니다. 유진 양이 사진합니다. 야, 어! 야, 어! 야, 어! 아니, 수염 뭐야? 아니, 방송하는데 면도 안 하고 올 거예요? 아니,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어떤 느낌이냐? 어린이 프로그램에 갑자기 악당이 나타난 느낌. 하트 계속 엔딩 포즈 배워야 돼 엔딩 포즈 사과를 먹고 잘한다 야 무서워 아 헤이 그거 먹지 마 그거 사과 거야 독사과야 죽어 죽어 일단은 유진 양 의견 듣습니다. 유진 양 뭔가 들은 것 같아요. 동현 선배님께서 불빛이 폭죽인 것 같다고 네, 하시거든요. 계속 그 얘기는 했잖아요. 초치는 것 같긴 한데 난 여기가 폭죽 같아. 폭죽? 폭죽 팡팡 터진 축제 폭죽 팡팡 터진 축제 불빛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불빛은 너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난 동현 오빠 말이 맞아. 난 폭죽 들었어. 그러면 힘을 실어주세요. 죽이야. 왜냐면 춤춰 다음에 폭죽을 들었어. 지금 깔깔존에서는 폭죽이다. 아 근데 오빠 폭죽을 들은 건 아니야 그럼? 상상이에요. 기억으로. 근데 나는 폭죽을 듣는데 나만 상상이고 한쪽은 들었고. 어떻게 지금 내가 힘을 못 싣는 거야? 기억으로. 아니 그리고 동현이가 이건 진짜로 1년에 한두 번 귀하고 귀한 순간인데 왜냐면 아까 야자수 아무도 못 들었을 때 동현이가 야자수를 썼잖아. 근데 폭죽이라고 기억하는 거 보면 폭죽이 있을 수도
나 근데 나는 폭죽을 들었단 말이야. 그래, 가자. 근데 그건 알아? 떨어뜨렸다. 동현이가 기억해서 폭죽 들어간다고 해서 다들 이렇게 할 때 나래가 혼자 들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사람들이 폭죽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힘을 못 실어주겠어, 오빠. 왜 하필 나래 누나가 들었지? 가볼게요. 왜 내가 들었을까? 일단은 그러면 또. 원샷의 주인공 유진양 출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한혜 씨 좀 도와주시고요. 아, 네. 야, 네. 폭죽 펑펑 터. 아, 그래요? 어, 안 도와줘도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저도 추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들었어요. 이대로 가요. 이대로 가요. 자, 변동 없습니다. 불러 주세요. 야자수가 흔들리도록 춤춰 폭죽 펑펑 터진 축제 텅텅 머리를 피우고 깔끔하다. 깔끔한데? 깔끔한데요? 결과! 맞아라. 자, 과연? 과연? 유지야 표정 안 흔들립니다. 표정 안 흔들려요. 결과! 보여주세요! 아, 복주 들어가자, 복주 형, 시영도. 우와, 이제 맞춘다. 복주기네. 야, 동현이 형 맞았네, 복주기. 동현이 형. 아, 나래랑 네. 같이. 특집의 사나이야, 특집의 사나이. 예. 아, 근데 이제야 감이 좀 온다. 이제 감이 좀 감이 오죠, 감이 오케이, 오죠. 오케이, 와, 이제 와. 이제 느낌 알겠죠? 다음 문제. 세발합 시리즈다, 이거. 뭔 줄 알겠어, 이제. 세발합 시리즈야. 너무 미지 아까에 비해서 말이 너무 없는데. 아까 어색하게 복주 치더라고요. 이게 맞췄는데도 모르겠어요. 아, 그냥 감성 자체가 아재 감성이 아니야. 자, 고구마 소리. 아니, 쉬운 것 좀 줘요. 이거 무조건 맞춰요. 나오면 맞춰요. 오케이. 특히나 비비 씨에게 맞춥니다. 어? 네. 그리고 유진 씨도 맞출 수 있어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게 맞죠. 갑니다. 집중해 주시고. 음악 플레이. 어어. 어. 예야, 유진, 스톱. 유진아, 3, 2. 아, see you. 제시 선배님의 제시 선배님. 어, 뭐라고요? 제시 선배님의. 한해. 한해. 실패. 한해. 한해. 제시 줌. 오 마이 갓. 어? 너 중이라고 그랬어. 중중. 중이라고 그랬어. 중. 중이라고 했어. 중이라고 그랬어. 유진. 제시 줌. 줌이야? 줌? 정확히 발음. 줌. 가수 이름요? 제시. 줌. 자라! 나오세요. Let's go, 볼륨업. 은지 씨 나오세요. 배틀 들어갈게요. 배틀. 여기서 제일 잘 친 멤버에게만 저희 특별 선물 들어갑니다. 먼저 상원의 1번. 나래형부터 갈게요. 나래형. 자, 음악 주세요. 어떻게 이겨 저거. 음악 주세요. 줌. 라이트 카메라 액션. 성공. 결승 진출. 갑니다. 자, 갑니다. 결승 진출. 카메라 액션. 이건데? 오케이, 어허! 예! 성공! 결승! 결승! 오케이! 결승 진출! 자, 유진이 갑니다. 유진이 가자! 프리스타일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부담되는데. 음악 주세요! 라이트, 카메라, 액션! 오케이! 컴온! 어허! 예!
나를 왜 한 건데? 바로 나를 왜 한 건데? 오늘 함께할 분들은 승창고 러브 다이브할 아이브 나와주세요. 아이브가 우와. 아니라. 아이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빈스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아이브 안녕하세요. 자, 프로중에 최고의 부 아이브가 떴습니다. 먼저 아이브의 올라운더 리더지요. 유진.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리더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되게 자주 본다. 가족이야, 되게 가족. 자주 본다. 바로 나왔어. 또. 그러니까요. 두 번 만났으면 가족이지.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이제 놀토의 가족이 되셨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도 지금 노래가 차트 2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공교롭게도 이제 앨범이 겹쳤어요. 예. 네. 어떤 멤버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리더가. 저희 아이브가 8월 22일에 네. 세 번째 앨범이 나오거든요. 앨범 제목은 After Like. 뭐라고요? After Like. 하나, 둘, 셋. After Like. 그렇죠. 맞습니다. After Like. 뒤에 좋아한다. 전에 저희가 했던 컨셉들보다는 조금 더 밝아진 노래예요. 하지만 이제 나르시즘. 이라는 그 소재는 계속 가져간 채로 가져가면서 포즈 장인 래퍼 레이의 포즈들도 많이 볼 수 있나요? 네, 이것 좀 하고 이렇게 나 예예 찬호박 뜯는 게 아니라 뜯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예예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들어가 볼 텐데 우리 유진 양이 그 네. 지난 녹화 때 일련의 그 사건들 때문에 제작진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요청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본인에게는 큰 사건이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제가 저번 녹화 때 이제 동현 선배님 옆자리에 바로 옆자리. 아, 맞아. 죽어나가는 자리. 죽어나가는 자리. 칭찬을 갈고 하시더라고요. 갈구했다고? 계속 칭찬을 본인이 그 폭죽 그 단어를 계속 짚어주셨잖아요. 내가 했다. 네. 저 친구 같긴 한데 난 여기가 폭죽 같아. 폭죽 빵빵 터진 주제. 폭죽 빵빵 터진 주제. 인정? 인정? 정답을 맞추고 정답 뜨고 모두가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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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생색. 여기 문화, 여기 문화가 생색 문화라서 배웠어. 생색적 소통. 오늘은 조금 이제 동현 선배님 옆자리를 벗어나서 우리 멤버들 챙겨주려고 잘했네. 이 자리로 부탁을 드려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이제 왼쪽 챙겨주시고 이쪽은 제가 챙길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쪽은 제가 챙길 테니까 걱정 마시고. 괜찮겠어요? 네. 큰일 나, 레이 큰일 나요. 네. 기대가 되네요. 아,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레이가 착해가지고.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다 착해, 다 착해. 유진 씨는 봤을 전에 네. 지금 이런 일이 있었나요? 지난 여름 특집 때 제 눈치를 많이 봤다고. 왜? 아, 네, 제가 누구 눈치 주더라. 주는 스타일이 눈치, 아닌데. 아니, 왜? 왜? 아, 제가 저번 여름 특집 때 이제 아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덤디. 이게 알다 보니까 모르는 척 할 수 없잖아요. 아,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들리는 대로 썼는데 유진 걱정해야죠. 불리한 걱정해야죠. 유진 걱정해야죠. 불리한 걱정해야죠. 이렇게. 와! 놀아! 텅텅! 으아! 으아!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고민인 게 고민. 그렇죠. 방송 뒤에... 고민해야지. 예. 아니에요. 그 고민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고. 아니 불량은 MC가 걱정해야지. 왜 오신 분을 최악이다. 최악이다. 아, 뭘 최악이야. 아, 내려와. 어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안 들어. 갑자기 어디 내려와. 저는 또 이제 불량 고민해야 되는데 그때 왜냐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본인 목부터 고민했어요. 목부터. 그럼 오늘 적당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적당히. 그래요. 자, 유진 갑니다. 아, 유진 놀토의 가족이 됐고
저번에 엄청 잘하셨잖아. 지난번에 아는 노래 덤디, 나와서 덤디. 그렇게 잘한 건지 아니면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잘하는지 궁금했었어요. 파스팟 보여주세요. 아는 노래가 나왔었군요. 예. 분량은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오늘. 네. 모르겠어요. 오! 양극 숲 업수 나는 펭귄 중에 펭귄. 아 부끄러워라. 그러면은 골로 가요. 이거 쓴 거 들고 계시면 돼요. 꼴찌일 확률이 크거든요. 아. 꼴찌일 확률이 커서 아마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자 꼴등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이 헤드폰을 쓸 주인공 공개합니다. 꼴등입니다. 꼴등. 이소야? 잠 말랐어. 어떻게? 이소야. 이소. 아 진짜 우리 잘하는 사람이 옆에 끼자. 동엽이 형 죄송한데 자리 좀 옆으로. 아예예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형님. 아니, 이게 예,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렛츠고 할게요. 자 골드찬. 자. 자 지금이요. 분위기 좋아. 표정들이 다 좋아. 표정들이. 그래. 자 2서부터 공개합니다. 2서 뭐 들었습니까? 보세요. 남극팽의 변할 수. 남극팽의 변할 수? 남극팽의 변할 수. 남극팽의 변할 수. 남극팽의 변할 수. 아. 제가. 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지금 한자로. 네, 와 대박이다. 남극. 나도 처음에 변할 수 있었거든. 아니 한 글자가 모자라. 모자르다고? 아 모자르다고? 왜요 유진? 남극팽에 빼어낼 수? 남극팽에 빼어낼 수? 그거다. 죽은 것 같아. 빼어낼 수네. 그거다. 여덟 글자니까. 아 빼어낼 수. 여덟 글자니까. 이 꿈을 꾸게 이 꿈을 잡을 하트. 우와 그래서 별애라고 들었구나. 근데 첫 줄은 남극팽에 빼어낼 수 확실한 거 대박. 그렇네. 와, 이거는 정답이 아니더라도 진짜 대박이다. 빼어낼 수. 대박이다. 수려하다 이런 거. 자 그리고 또 들은 사람 또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두 번째 줄이 이서 씨 나 들었어요. 나 있는. 두 번째 줄 못 들었어요. 그죠. 잘 없었던 거 같죠. 변할 수가 없으는 사실 진짜 말이 안 되긴 해.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음. 태어날 수가 없음. 괜찮은데? 아, 태어날 수. 빼어날 수랑 라임을 맞춰서 약간 남극팽에 빼어날 수?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음. 왜냐면 이게 자기에 빠진 거니까 아, 이렇게 잘나게 태어날 수가 없다. 우와! 끝났다. 오 마이 갓!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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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럴까? 이렇게 태어났어. 눈이 똑똑하다, 잠시만. 오, 뭐야. 야, 유진이 들어오자. 대박이다. 유진이 들어오자. 어떡해? 저기, 잠깐만요, 한해. 너무 리액션이 과해요. 아니, 유진 씨 몇 살이에요? 너무 똑똑해. 저 20살 됐습니다, 20살. 너무 어린데도 너무 똑똑하니까. 아니, 너무 경고예요. 한해 경고입니다. 오, 딱 맞는데? 와. 아니, 진짜 어떡해. 아니더라도 되게 똑똑하다. 맞는 것 같아. 자, 1차 한번 도전은 가볼까요? 갑니까? Let's go. 자.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에 저희가 중애라고 썼잖아요. 근데 중의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치, 펭귄 중의. 들렸을 때 약간 중의. 한해. 그렇지. 진짜 똑똑해. 미쳤어. 아니, 어떡해. 그렇지. 두 번째 경고예요. 아니 근데 우리끼리 그거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 뭐 예를 들어 얘기할 때도 중애를 쓰잖아요. 사실 애가 꼭 모든 게 의로 바뀌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돼요. 애지 말이지. 애도 말이야. 아 근데 여기선 애가 말이 좀 더 맞겠다. 왜냐면 펭귄들 중애 캡틴이라는 뜻이니까. 캡틴 중의 캡틴이면 말이 되는데. 자 요거 불러요. 요거 그대로 갑니까? 1차 도전입니다. 불러 주세요.
남극 펭귄 배어날 수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수. 나는 펭귄, 황제 펭귄, 펭귄 중에 캡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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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벽해요. 아, 완벽해요. 무슨 일이야 우리가. 아, 자 이제 결과 나옵니다. 끝까지 저 표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맞으면 대박. 폭발합니까? 진짜 맞으면 대박. 맞으면 대박이지. 어, 정답! 자, 유진 해내나요? 결과는! 자! 아유. 자! 와! 자! 와! 자! 깜짝이야. 저, 앞에 살짝만. 실패요? 실패! 진짜 유진 씨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의의 아니야? 실패입니다. 에이. 어떤 노래 가사일까요? 역시 제 곡이. 오픈! NCT U의 보수입니다. 아~ 어디에 닿을까? 태연. 숨결? 숨결에 닿. 아, 숨결도 약간은 조금 MZ 세대와 약간 벗어난 단어. 실패. 숨결. 예. 레이. 레이. 성 끝에. 뭐라고요? 성 끝에. 어디 부 어디 어떻게요? 선 끝에. 아, 손 끝에. 손 끝에. 정답입니다. 바로 모르는데. 나오세요. 나오세요. 후배들이 다 이러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져. 얘네 왜 아는 거야? 좋아요. 연습 연습했었어. 예전에 커버했었어요. 아, 커버했었어. 야, 이 친구 이렇게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네요. 세대가 교체가 되네요. 예예. 예. 너의 숨결. 예, 숨결. 어때요? 와. 오. 그 정도예요? 와, 체리 향이 엄청 많이 나요. 오. 탄산 살아 있어요. 탄산 살아 있어요. 탄산. 네, 아 죽었어요. 탄산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탄산 죽었어요. 아. 어떻게? 죽었어요. 아니요. 아래로 마시니까 있어요. 아, 아래로 마시는 게 있었어요. 아직 빨리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자,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아, 결승이라니. 결승전에 3주 전까지 오셨어요. 3주 전에 안 좋은 기억. 서로 한번 마주보시고, 마주보시고 네. 한번 파이트! 파이트요? 무에타이, 무에타이. 이기고 싶네요. 무에타이. 저 꼭 이길 겁니다. 네. 이길 거예요? 승복이 네. 생기네요. 보여주세요. 포미닛의 한슈입니다. 아, 살짝살짝 정답, 발은? 정답. 아, 살짝살짝 정답, 발은? 정답. 유진! 유진. 패스! 패스 없습니다. 유진이 외쳤어요. 패스 없습니다. 진짜요? 포즈! 루즈! 루즈! 성공! 풀리고 풀리고 풀리고! 어! 아직 이게 안 나올 줄 알았어. 양이 드디어 먹게 감사합니다. 됩니다. 자, 스타쉽 이러면 안 되는데. 압박 들어온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스타쉽 표준계약서에 선배들 노래 외우기가 이렇게 조항으로. 표준계약서에 영어가 들어가요. 영어 있어. 어? 영어가 들어가요. 영어 있어. 영어 있어. 어, 저도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신도엽 씨의 바스팟 오픈. 서로에게 와이파이. 유진이 해주겠죠. 유진의 바스팟 오픈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편지를 썼네요. 죄송합니다. 아, 편지를 썼네요. 아, 쉽지 않네요. 피처링 있었어요. 피처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몇 퍼센트입니까? 50.
아. 말이 낮아졌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주 똑똑해. 왠지 쉽지 않네요. 셀룰라이트. 셀룰라이트. 야. 네오리 네오리 네온 네온 네온라이트. 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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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리 네오리 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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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라이트. 네온. 네온라이트. 네온라이트. 네온. 네온라이트. 자, 김동현 씨, 네오리가 네온이 될 수 있습니까? 네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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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니, 네온, 네온. 오호. 네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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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나. 김동현 씨가 한 연결 중에 제일 자연스러워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네온 의겠죠. 네온의 라이트? 왜냐하면 이거 네오리 라이크라고 정확히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분명리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말하기 잘했죠. 오, 네오리, 네오리가 네오네, 네오네. 어, 이거는 말이 되는데 가사가 그냥 딱 끊어지는데. 네. 근데 영어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영어가 세 개인데. 아니면 거기가 정말 피처링인가? 아, 피처링을 다시 넣습니까? 아, 이것만 말해줘요. 피처링 꾸며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것만 솔직히. 그것만 알려줘요. 네. 아 근데 진짜 첫 번째 피처링 들었어요. 어? 근데 확실해요.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피처링도 이율레면 말은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네온의 라이트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피처링 해주는 거야. 그린 라이트인가 봐요, 그린 라이트. 아, 저희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네. 아, 미안합니다. 네. 피처링으로 가요. 아, 피처링으로 갑니다. 자, 한 줄에 다 넣어버려, 때려 넣어. 네, 확률은 5대 5야. 5대 5, 50%. 자, 유진이 형 준비됐나요? 네. 불러 주세요. 아무도 없는 까만 밤에 피처링은 네온의 라이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가까이 다. 이거 좋다. 피처링 있으면 대박이야. 온다. 자, 과연 대박의 대박이 터질지. 대박이야. 결과합니다. 결과. 결과. 오픈. 40 뛰어가요. 정답 뜨면. 정답이다. 보여주세요. 실패.